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영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. 당초 1심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학대 횟수나 기간에 비춰볼 때 원장이 교사의 학대 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청은 원장의 자격 정지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. 앞서 만 5세 아반 아동 10명을 신체적, 정서적으로 학대한 영주의 어린이집 교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